자, 그러면 이분 드디어 모시겠습니다. 우리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불러주셨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 항상 오실 때마다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게 쭉 장이 또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그 시점이 될까요? 그건 어려운 얘기겠죠? 뭐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는 거니까. 네. 자, 근데 이제 박사님 지금 그 가장 큰 리스크는 지난번에도 주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졌다. 비싸다?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가 그 자체가 지금 리스크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 말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주식의 무게를 뭐 뭘로 달 거냐, 뭘 기준으로 달 거냐, 네. 뭐 좀 뭐 복잡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시가총액이 제일 심플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실물 경제의 규모로 나눈 거를 뭐 시총 GDP 비율 해서 저희가 흔히 다루는데.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한 시장만 네. GDP 규모고요. 20조 달러 정도 되는 거죠. 러셀 3000 뭐 전체를 보면 한 40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실물 경제가 일을 하는 것보다 주식 시장이 열심히 일을 했다. 두 배로 열심히 일을 했다. 가령 뭐 2008년에 이제 주가가 빠졌죠. 12년 전에 금융위기 때 예. 그때는 지금보다 한 절반 정도였거든요. 100% 정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우, 나스닥, 뭐 S&P 할 거 없이 반토막이 났죠. 네. 아, 빠지기 전에도? 네, 빠지기 직전이.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50%나 빠지기 직전에 시총 GDP 비율이 지금보다는 오히려 쌌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시장이 마냥 축제에 지금 흠뻑 취해서 이 위험자산 시장이 쉬지 않고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과연 옳은가 네. 아니면 지금 기업들도 많이 발전했고 뭐 기업 미국 기업 전체 ROE가 뭐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30%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멀티플이 올라가고 시가총액이 느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니 거품이 아니다. 이렇게 볼 거냐. 그러니까 이번만은 다르다라고 볼 거냐. 역시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의 고점, 뭐 2000년이라든지 2008년, 7년이라든지 이런 고점과 비교했을 때 지금 예. 부담스러우니 지금부터는 슬슬 발을 뺄 준비를 하자라는 예. 말이 옳은가. 라는 의견이 지금 대립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런데 그 IT 버블 때와 비교를 해서 결코 버블이 아니라는 주장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네. 그 선도하는 주식들의 ROE를 한번 봐라. 네. 그리고 실적이 수반되고 그리고 그게 세상의 변화와 딱 맞닥뜨려서 지금 선도하고 있는 거지. 그 코로나19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버블,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거나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이걸 버블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주장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과열하고 버블은 뭐 조금 살짝 좀 뉘앙스가 다르죠. 예. 그래서 저도 뭐 지금 뭐 특히 글로벌 증시에서 주도주가 돼 있는 메가테크 미국의 뭐 빵류의 주식들이 네. 지금이 정말 거품이다라고 주장할 만한 예. 어떤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열은 맞다. 뭐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쓴 책에 결국 우리가 사이클이 조금 그 중간 지점으로 항상 회귀하는 속성이 있다. 민 리버전이죠. 네, 평균 회귀죠. 네, 평균으로 회귀되는 속성이 있는데 지금 밸류에이션 사이클로 봤을 때 전체적인 글로벌 마켓이 물론 뭐 유럽 증시라든지 일부 신흥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열애죠. 예. 지금 오른 게 별로 없으니까요. 코로나 예. 사태로 떨어지기만 했고. 하지만 잘 나가는 이 글로벌 주도주들, 메가테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좀 평균에서 벌어져 있다. 가령 PR 같은 경우 주가 수익 비율도 신흥국 선진국 전체가 25배를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25배 정도 셀링에 천장에 와 있고요. 네. 뭐 신흥국마저도 15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15배 아래에서 지금 15배를 찍고 지금 워낙 일부 신흥국들이 지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그래서 신흥국의 퍼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진국의 퍼가 특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메가테크 종목들의 네. 퍼가 2019년 대비 지금 두 배가 올랐거든요. 예.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도 25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15배 이랬다고요. 예. 그리고 뭐 PBR 같은 경우도 지금 3배에서 6배까지 나스닥 같은 경우에 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PBR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요. 물론 ROE도 훌륭합니다. 기업들이 돈을 워낙 많이 벌고 있고 현금도 많이 쟁여놓고 있고 네. 향후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도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해놓고 네. 보통 기업들이 아니죠. 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 그걸 다 반영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앞으로 어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PR을 더욱더 점프업 시키기 위해서 소위 리레이팅 네. 이익의 증가 속도보다 퍼의 증가 속도를 더 빨리 네.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을 계속 보이든가 그 성장성을 안 보이면 비록 이익이 증가해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익 증가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지금 주식시장은 단기에 코로나 이전부터 이런 쪽으로 상당히 쏠림이 컸다라는 것은 팩트인 거죠. 네. 그래서 버블이냐 뭐 과열이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과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런 글로벌 주도주가 꺾일 경우에 둘 중에 하나겠죠. 스타일은 뭐 덜 오른 주식 쪽으로 돈이 있으니까 글로벌 네. 유동성이 있으니까 순환을 하거나 아니면 산업 내에서도 뭐 산업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예. 가치주라든지 배당주로 반대쪽의 스타일로 순환하든지 예.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도주가 꺾이면서 장이 꺾어버리 예, 전체적으로 시장의 예. 어떤 위험 회피 심리가 예. 강하게 일어나면서 네. 장 전체가 이제 폭락하고 예. 공포 심리가 네. 급증하고요. 예, 그리고 또 시장이 꺾이니까 경기를 끌고 내려갑니다. 최근 올라갈 때도 경기를 끌고 올라갔으니까 예. 미국은 특히 소비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소비가 이제 약화되고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예. 이런 마이너스 웰스 이펙트가 일어나면 그동안 경기가 확장될 때 PR이라든지 이런 멀티플이 리레이팅 되던 게 네. 혹시 디레이팅 되기 시작하면 이익의 감소 속도보다 이익은 뭐 한 10% 주는데 PR은 한 30% 떨어지는 거죠. 지금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 네, 그러면 주가는 예. 더 폭락하는 겁니다. 예. 이게 주식시장의 순환 논리라는 거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상승할 때 최신 확증 편향만 가지고 이 선에서 연장선상을 쭉 직선으로 그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번 달까지 될 수도 있고 내년 초까지도 될 수 있어요. 예.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시장의 마음이죠. 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네. 아까 하워드 막스의 어떤 사이클의 어떤 관점에서 리슨 더 사이클, 사이클을 들어라 예.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이클은 특히 밸류에이션 사이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과열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 거죠. 사이클과 더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사이클 중에 더 큰 거는 사실은 경기 사이클이잖아요. 박사님. 근데 경기는 2020년보다 2021년이 어쨌든 숫자로 나오는 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왜 밸류에이션을 지금까지 이렇게 사실은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그 컨셉으로 밸류에이션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란 측면에서 2021년이 더 좋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의 과격한 조정을 얘기할 그 사이클인가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 뭐 지금
약세론자들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키포인트 맞습니다. 예. 뭐 지난달보다는 다음 달 경기가 좋을 것 같고 예. 올 4Q보다는 내년 1분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거의 확률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조금 사이클에 대한 해석을 조금 깊게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 경기가 사실은 2009년부터 130개월 거의 한 11년 확장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이클은 없다. 사이클이라는 무의미하다. 예. 재고 조정 사이클이라든지 전통적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순환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자. 예. 이런 지금 주장도 많이 일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제가 분석한 바로는 마켓의 사이클, 주식시장의 사이클과 경기 사이클은 확실히 같이 왔거든요. 예. 심지어 IT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들도 예. 그러니까 첨단 주식들도 경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다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 예. 측면에서. 예. 그런데 여기에 좀 맹점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사이클이 2009년부터 지금 130개월 확장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4월부터 6월까지 한 방에 2009년 8년 수준까지 그대로 수직 하락했거든요. 예. 모든 경기 지표들이. 그렇죠. 뭐 또 실질 수요를 나타내는 소비 금액이라든지 투자 금액이라든지 뭐 예. 교육 금액이라든지 예. 이런 어떤 금액 지표들도 10년, 12년 전 수준으로 한 방에 갔습니다. 락다운이 되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표는 이것보다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경제는 뭐 전 세계 GDP가 20년 전보다 지금 3배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GDP는 어느 나라는 마이너스 성장하지만 대부분은 플러스 성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기가 성장하는 것은 맞는데 예. 경기가 확장하는 것은 맞는데 예. 이것을 진정한 확장으로 볼 거냐. 워낙 망가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제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뭐 살펴봐야 될 게 그러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전 수준까지 언제 도달하냐. 네. 사실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니까. 지금은 원점에도 못 가 있는 상태다. 근데 이거를 뭐 OECD라든지 IMF라든지 뭐 각 연구기관에서 네.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아, 2차 웨이브가 없다면 내년 말이면 갈 것 같아. 라는 거고요. 코로나 직전, 네. 코로나 전까지. 뭐 전년 말이게 되겠죠. 예. 올해 초나. 예. 그리고 만약에 이번 가을이나 뭐 이번 겨울에 조금 팬데믹이 계속되면 이거는 뭐 한 2022년 상반기나 될 거야 라고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성장률 률 퍼센티지에 집중할 거냐 예. 금액 실질 예. 수요 뭐 이런 금액 베이스의 어떠한 그 어떤 부분에 주목할 거냐. 성장률로만 그거 하면 사실 찐 그 회복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워낙에 안 좋았던 데서 그냥 네. 자율 리바운드 한 거니까 네. 숫자로.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은 사실은 미국의 성장주들은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예. 이제 회귀된 상태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예. 시가총액은 회복됐고 GDP라든지 세계 교육이라든지 소비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이게 뭐 당장 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코로나19 이전으로 간다 그러면은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뭐 주가는 선행하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그 타임렉 시차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 자산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팬데믹으로 인한 쇼크 때문에 그 경기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체적인 경기의 순환도 올해 1분기에 굉장히 왜곡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경기 순환이면은 아 뭐 주가도 그 경기의 순환과 연동해서 이렇게 갈 거다라는 그 컨셉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 전염병이라는 변수로 인한 거니까 사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왔던 순환의 개념 또 순환의 주기 순환에 대한
그 사이클의 어떤 길이에 대한 컨셉을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순환, 갑작스러운 경기의 어떤 급전 직하로 떨어진 경기의 대응이 역사상 가장 큰 유동성을 갖다 부었고 지금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연준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는 그 퍼센테이지만으로도 지금 이 유동성에 의한 장세의 일종의 그 랠리를 네. 예단하고 줄여야 될까? 그리고 그 유동성의 혜택이라는 게 미국의 그 어떤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가 대부분 그런 회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순환의 관점에서 이들 주식을 버려야 될까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네 뭐 일리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네. 네, 그런데 제 주장은 모르긴 몰라도 그동안 이런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비싸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기 확장이 뒷받침이 됐다라는 네. 게 팩트고요. 네, 그런데 코로나 19 전보다는 확실히 경기의 어떠한 그 사이클은 좀 혼돈스럽고 직전 분기라든지 전년 대비 조금씩 좋아지는 것은 맞지만 예. 그 속도 자체라든지 또 지금 앞서 말씀드린 실질 수요의 회복적인 측면 이런 관점에서는 코로나 19 전에도 못 미치는 예. 2019년에 경기 고점에 못 미치는 리커버 과정이지 소위 확장, 익스펜션 과정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격적인 어떤 경기 확장 과정이 아니고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 중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경기 예. 사이클은 예. 이제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런 메가테크나 기존의 주도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말씀하셨듯이 부정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예. 경기에 양극화입니다. 이번 2020년에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전 세계 GDP가 마이너스를 보인 국가가 거의 96% 정도 돼요. 네.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마이너스에 빠지는데 가령 2008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가 안 됐거든요. 예. 미국의 문제였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거의 동시에 마이너스를 갔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에서도 지금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주가도 차별화돼 있고 경기도 차별화돼 있고 또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이나 재정 투입의 네. 역량 측면에서도 각국이 다 차별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GDP에 이미 13%를 쏟아부었고 또 이제 쏟아부을 거고요. 올해에서 내년까지. 뭐 한국도 많이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GDP 3%입니다. 그리고 재정이 그냥 거덜난 그 국가들은 아예 언감생심이죠. 지금 뭐 재정조차를 투입을 못하고 일부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반기만 해도 금리를 다 내렸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네. 근데 하반기 들어서는 지금 금리 내린 국가가 3개 국가밖에 없어요. 오히려 슬슬 올리고 있습니다. 금리를. 환율 방어를 위해서. 그 정도로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런 측면에서 전 세계가 양극화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산업도 보시면 사실은 지금 코로나19가 오면서 예. 4월부터 지금 오른 주식을 보면 뭐 아시다시피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비재 예. 이런 거고 빠진 종목들은 산업재, 에너지, 그렇습니다. 금융 예. 이런 것 쪽이잖아요. 이 주가에서 말해주듯이 섹터도 양극화가 돼 있어요. 뭘 말씀드리냐면 경제가 같이 좋아져야 IT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전 세계 국가도 신흥국과 선진국, 선진국 안에서도 골고루 좋아져야 어느 정도는 네. 어느 정도는 골고루 좋아져야 이 경기가 조금 지속성 또 탄력성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거의 양극화 양상이기 때문에 스필 오버라든지 스필 백 효과가 없는 거죠. 잘 나가는 기업만 승자 독식으로 시장을 먹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그게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표출이 되고 있는 건
주식시장의 논리로서는 맞죠. 네. 그런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총수요가 약한 상태에서 얘네들의 쏠림만 가지고는 예. 이쪽 섹터, 잘 나가는 섹터들의 독주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독주를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처럼 그렇게 강력한 어떠한 그 드라이브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가 밋밋할 것이다. 여전히 쏠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쏠림의 정도가 지금 굉장히 너무 과열되어 있는 상태다. 주식시장에서는 그걸 표출해서 네. 그걸 반영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피로도가 쌓여 있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쨌든 뭐 박사님은 이코노미스트시고 경기 자체를 이제 그 주가를 보는 가장 중요한 그 툴로 보시는 거니까 아마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저 수준에서 반박할 제가는 없는 것 같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주식시장에 더 미시적인 변수 한 두 가지만 더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미국의 대선이 이제 11월 3일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경기를 부양하려는 재정의 측면에서는 아마 직전 4년보다도 훨씬 더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트럼프도 4년 전에 굉장히 강하게 공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SOC 투자였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 안 했거든요. 사실 4년 동안. 네. 직전 미국의 25년 동안 미국의 공항이 하나도 신설된 바가 없을 정도로 미국의 SOC가 낙후돼 있고 교량 이런 거 엄청나게 낙후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든은 더 강력하게 할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기를 부양하는 실물 경기를 부양하려는 재정의 노력은 당연히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대부분 커먼 센스잖아요. 상식 저 대부분 다 공감대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걸 연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연준은 통화 정책을 이제 재정 정책과 함께 쓰고 쓸 테니까 빨리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그게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미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떤 형태든지 올해 말 내년 초에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산업재라든지 이런 쪽에 실물 경제에 필요한 제품과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들 쪽으로도 돈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유동성은 충분하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2021년에 주식시장은 한 번 더 강한 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애널리스트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시장의 지금 컨센서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내년도 시장을 바라보는 예. 분석가들의 전망이 대체로 그런데요. 저도 명확하게 말씀드릴 능력은 없는데 저는 뭐 항상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캠 피셔가 쓴 책의 역발상 투자에도 나오지만 내년도 전망을 예를 들어서 대부분 뭐 국내 증권사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재정 또 통화 정책 또 어떤 뭐 산업의 어떠한 그 선순환 이런 관점에서 뭐 지수가 한 10% 정도 오를 거다라는 게 이제 지금 공감대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 내년도 장세는 그 이상 오르거나 예. 10%가 아니라 한 20%나 30% 오르거나 아니면 아예 20% 빠지거나 예. 중간 어딘가는 아니다. 예, 지금의 전망은 틀릴 가능성이 전 높다. 네. 예, 반드시 뭐 청개구리처럼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관점이 일단 유동성을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마켓의 시가총액을 M2 유동성으로 나눈 비율을 지금 기술주만 놓고 보면 100%입니다. 네. 2008년 같은 경우에는 60%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그때보다 지금 통화 유통 속도는 9배에서 2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도 돈은 적게 돈다라는 거죠. 내년도에 그렇게 경기 부양책을 써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최근에 보는 통화가 세 배로 풀리니까 네. 거기에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네. 환호해서 네. 2008년에도 야 그때보다 세 배가 더 풀렸 그때보다 굉장히 많이 풀리는데 이게 유동성 장세가 끝나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미 현재 시가총액이 M2 대비 나스닥만 100%입니다. 2008년에는 60%였고요. 폭락 전에.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유동성이 유동성도 많이 일을 했고 주식시장도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게 이제 팩트고요. 주식시장이 훨씬 더 부지런했다. 예, 부지런했다. 네. 굉장히 주식시장이 부지런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은 뭐 분명히 미국은 지금 뭐 재정 뭐 선거 앞두고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죠.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예. 결국에는 하고 뭐 바이든이 되면 더 하죠. 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GDP 13% 투입했는데 또 비슷한 규모로 투입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강력한 성장을 이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전 세계에 미국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성장의 바퀴가 되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한국, 대만도 당연히 혜택을 받고 전 세계가 선순환될 가능성 물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재정정책과 재정정책의 대가는 과연 없느냐라는 예. 부분이죠. 예. 최근 요 며칠간을 보시면은 이 밀당을 하는 과정에서도 10년물이 0.8%를 살짝 지금 상회했습니다. 금리 오른다는 거죠. 네. 예.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최적의 조합 주식시장 관점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제로 금리는 유지되고 경기는 회복되고 재정은 투입되고 금리는 안 오르고 이런 조합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 조합을 가장 깨트리는 첫 번째 트리거는 시장 금리입니다. 예. 시장 금리를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연준도 뭐 YCC라든지 이런 걸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완벽하게 통제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요. 예. 또 부작용도 있고요. 예.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재정 정책의 반대급부로 달러 강세라든지 미국 성장률이 다른 나라 성장률보다 우위에 갈 거기 때문에 예. 또 시장 금리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반대급부와 재정정책의 효과가 예.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조금 넷 효과 측면에서는 많이 반감될 수 있다라는 예. 관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말씀에는 저는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의 배열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을 확대하면서 금리가 오르는 그 시간보다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그리고 돈을 많이 풀므로 인해서 벌어지는 약달러 이런 것들로 인한 신흥국 자산의 상승 가능성 이런 게 더 먼저 온 다음에 그다음에 금리가 오른다든지 혹은 미국 경기가 좋아져서 다시 강달러로의 전환 그건 이제 뭐 신흥국 자산에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 시간의 배열로 보면은 아직도 좀 여유 있는 거 아닌가. 미리 금리의 앙등과 강달러로의 회귀를 생각하면서 위험자산의 축소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그 정책은 시작도 안 한 거 아니냐 이거죠. 예, 모든 관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의 지금 주식시장이 좀 과열이냐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조금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주식시장은 뭐 다음 달 재료뿐만 아니라 저는 내년 상반기에 이런 재료까지도 어느 정도는 다 앞당겨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금 이 정도로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시장이 조정을 보이거나 혹은 의외로 더 폭등할 때의 상황을 보면 예. 일단 폭등할 때의 상황은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죠. 예. 이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과열을 만들겠습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강한데 지금 심리적인 과열을 더 추가로 부추킬 정도의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조금 넘어선 것 같다라는 예. 게 이제 제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 어떤 시간의 배열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게 일어나더라도 더 서프라이즈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시장에 감동을 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주가는 비싸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주도주가 비싸져 있기 때문에 경기의 어떤 선순환 측면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약효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거다라는 관점이고요. 또 시장이 만약에 폭락할 때의 어떠한 그 임팩트는 어디서 올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미국 주식시장이 40조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 빠뜨리려면 4조 달러의 악재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뭐 유럽의 한 두 개 국가 정도의 어떤 붕괴라든지 이런 정도의 시가총액 규모의 악재가 네. GDP 규모로 견주자면 그 정도의 악재가 튀어나와야 시장이 한 겨우 10%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외부 악재로 인해서 빠지기보다는 시장은 열의 아홉은 시장 자체의 어떤 과열로 인해서 빠질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팩트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되는 여러 악재보다도 예. 저는 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또 쏠림이 컸던 이런 종목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모든 걸 좀 찾고 싶은 거고요. 네. 트리거를. 지금 앵커님은 그것보다는 이제 합리적으로 쭉 뭐 말씀하셨는데요. 뭐 틀린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컨센서스에서는 당연히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사실은 우리 김한지 박사님하고 저하고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론을 얘기를 안 해요. 뭐 할 짬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그냥 뭐든지 다 배우는 자세로 하는데 오늘은 방송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들으면 또 이 강세 시황관을 가진 분들의 얘기를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빠득빠득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평상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이 빠진다고 치고요. 네. 그러면 빠질 때는 많이 올랐던 빅테크 큰 애들이 더 많이 빠집니까? 아니면 그나마 그 친구들은 좀 버텨주고 나머지 친구들이 망가집니까? 비싼 게 많이 빠지죠. 비싼 게 많이 빠져요? 네. 저는 뭐 주식시장이 장기 약세를 갈 거다. 뭐 정말 주식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년 전에 비해서 세계 시장, 세계 GDP가 거의 3배가 증가했고 시가총액은 4배가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가 있는 한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10년, 20년, 100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식은 결국 사서 좋은 주식을 사서 이겨야 된다, 시장을.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이클은 있다. 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문하신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네. 뭐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지만 과거에 항상 보면 시장은 처음에 주도주가 한 10% 정도 조정을 보입니다. 네. 뚫고 올라가질 못하고 뭔가 계속 부딪혀요. 지금 10% 조정 네. 받았어요. 애플 기준으로. 네. 보면. 애플 기준으로 네. 10% 조정 받았고 네. 뭐 조금 뭐 테슬라라든지 조금 더 조정을 받았죠. 네. 그래서 그런 조정을 받은 사이에 네. 바로 돈 다 안 빠져나가고 네. 뭔가를 꺼리를 만들죠. 네. 특히 또 꺼리가 있고요. 예. 예, 재료가 있어요. 과거의 사례들로 볼 때 하락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이게 이제 보통 과거의 사례의 하락 장세에서는 탈출 기회죠. 예. 주도주에. 그동안, 그동안 주도주 예. 굉장히 과열을 보이고 주가가 예. 많이 오른 주식. 예. 그리고 PER이 높고 PSR이 지금 높은 그런 쪽의 종목들이 살짝 저 처음에 주식시장이 자비한 면도 있다니까요. 네. 빠져나갈 기회를 줘요. 자비한 면. 약간 네. 자비로운 면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자비가 그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헷갈리게 만들죠. 네. 이런 데서 방송에서 강세론자, 약세론자가 나와서 계속 뭐 토론도 하고 뭐 바득바득 자기 주장을 펼치고.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그랬네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모욕도 당합니다. 예. 약세론자들이 결국 짐 싸서 집에 가고, 예. 또 자기, 그만두고 자기 계정으로 결국엔 주식을 사고, 예. 약세론자들이요. 예. 그런 과정을 다 거치죠. 주식시장은 모욕의 달인이기 때문에 특히 전문가들을 많이 모욕시키지 않습니까? 저 같은. 그래서 이제 강세, 센 애들이 한 10% 빠지는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엔. 예.
그다음에는 한 1년 반 정도 조정을 보이죠. 전체적으로요? 네, 전체적으로 합쳐서 한 1년 정도 조정을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조정은 굉장히 가파르죠. 가팔라요? 가파르죠. 많이 빠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지금은 특히 제가 지난번 IMF 자료를 보니까 자산시장 간에, 자산군 간에 네. 상관계수가 0.8로 사상 최대로 높아져 있습니다. 네. 금융위기 직전 때만 해도 0.5를 넘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계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이런 관계성이 매우 유가를 포함해서 기계적이고 또 실제로 알고리즘 매매도 많고 예. 그래서 기계적인 어떤 흐름이 극에 달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인버스라든지 이런 ETF 수단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빠졌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도 만만치 않게 많잖아요. 선물 말고도 선물 매도 말고도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변동폭은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클 거다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뭐 한 10% 빠지면 될 일을 시장이 그런 과열에 대한 반작용이 20% 30% 하락을 만들 수도 있다. 뭐 그게 시장이니까요. 지금 그래서 박사님 보시기에는 예, 하락이 시작됐는데 지금 자비의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좀 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자비의 구간이시라는데. 예? 어떡해. 어떻게? 근데 뭐 자비가 좀 길면 좋죠. 자비의 구간에 자비를 내야지 뭐. 자비 내고 뭐. 아니 그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소문단 잔치에 저는 네. 뭐 먹을 게 없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네. 너무 지금 이 성장주 쪽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성장주, 기술주 이럴 때 한 번쯤 다르게 생각해보는 습관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게 당장 오늘부터 약세장이 시작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평생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네. 항상 다르게 생각하는 습관 대중들에서 조금 더 약간 살짝 거리를 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만 하지 마시고 네. 대중들로부터 거리를 좀 두고 조금 눈을 감고 무엇이 과열이고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호재인데 악재인 게 뭐가 있는지 네. 악재인데 반대로 호재인 건 무엇이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네. 저는 습관과 능력을 키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시장은 글로벌리는 그렇게 과열이 아닌 상태로 진단하고 싶고요. 하지만 기업의 이익 역량에 비해서는 네. 조금 다소 비싼 편은 낫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동조화 관점에서 미국의 어떤 기존 성장주의 조정 국면에서는 네. 하락 조정이 불가피하다. 앞서 시총 GDP 비율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100% 정도거든요. 네.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도요. 네. 그런데 비싼 건 아니죠. 시장 규모가 경제가 일하는 것과 주식시장이라는 게 거의 비슷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 100%를 언제 뚫을까? 네. 그 얘기는 결국 현재 코스피 PER 12배가 15배, 20배를 언제 갈까? 라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 과거에 우리나라 PER이 오를 때 혹은 시가총액이 증가할 때 네.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를 점검해보면 조금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과거를 보니까 이익이 증가할 때 그리고 ROE가 특히 이익 중에서 자기자본 이익률이 올라갈 때 네. 특히 이 EPS와 ROE가 많이 증가할 때 예. 그리고 세계 경제가 좋아질 때 예. 세계 교육 금액이 확실하게 점프업할 때 그리고 소득 교육 조건 같은 네. 한 단위의 수출을 해서 몇 단위의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 수출의 부가가치죠. 네. 이 수출의 부가가치가 올라갈 때 그럴 때 리레이팅 코리아의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다. 그게 과거의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과연 그 시점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교육이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코로나19 전 수준을 도달하는데 앞으로 한 3년 정도가 걸리고 저수요 국면이라는 거거든요. 이 저수요 국면, 낮은 수요 국면에서
특정 섹터는 돈을 벌 수 있지만 반도체라든지 나머지 대부분의 산업재라든지 이런 시클리컬들은 큰 돈은 못 버는 저수요 국면이다라는 관점이고요. ROE는 지금 몇 년 전에 12%에서 7%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만 좋지 나머지는 다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EPS가 증가하지만 2018년 정도에 지금 근접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수출 부가가치는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선방에도 불구하고 네. 전체적인 산업은. 그래서 전체적인 산업을 아우르고 있는 코스피 주가가 PER이 올라가면서 이익의 증가 속도보다 확실하게 위로 상향 돌파해서 2600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을 올해 내년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을 좀 갖고 싶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자비라고 쳤더니요. 주의 자비는 영원하다라고 나오네. 주식시장은 어떤지. 주의 자비가 영원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머리가 살짝 복잡해지는데. 아니 뭐 당장 오늘 일어날 일은 아니니까 너무. 오늘 프로님. 오늘부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준비합니다 이제. 아 근데 IT 하도웨어 오를 때 이상하게 난 안 올랐는데. 제가 IT 하드웨어였거든요. 갖고 있던 게. 네. 네, 안 올랐어요. 좀 늦게 들어가시면.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 또 네. 뷰를 또 오늘 잘 저희한테 소개를 해 주셨고요. 먼저 들어보시고. 아, 근데 갑자기 네. 밤에 한번 모셔 가지고 네. 한번 더 좀 해 보고 그럼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네. 네. 네. 과연 자비의 구간인지 우리 출연에도 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자주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불러주십시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한진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